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속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민수기를 보시면 31장에서는 외부와의 전쟁을 다루었고, 32장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 땅에 있던 적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물리쳤고, 모압과 미디안의 큰 무리를 또 모두 물리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준비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르우벤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동쪽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늘 없는 나무가 없듯이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라 이 말이죠.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의 절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남을 것을 이제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기억시키면서 40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온 백성이 낙심을 해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너희들이 또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또 만들고자 하느냐 하면서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앞에 지금 요단 서편 정복의 과제가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서편 정복의 과제가 이제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잔류를 요구하면서 이제 갈등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는 서쪽에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서 수정을 하지만 자기들은 빠지겠다는 거예요. 열 지파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온 12지파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정복 전쟁을 딱 시작하려는 찰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두 지파의 이런 요청을 들으면 우리는 빠지겠다 그러면은 10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는 거죠. 지금 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다 이제 동쪽은 다 정복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이 목처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1절에서 이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이제 풀이 아주 풍성한 거죠. 왜냐하면 루벤, 갓지파 이 사람들은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전리품을 취했을 때에 양을 굉장히 목축을 굉장히 많이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참 이곳이 우리에게 참 살아가기에 참 안성맞춤이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균열을 조장하는 아주 좋지 않은 요청이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유익과 편의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공동체 전체, 공동체의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사명, 그건 잊어버리고, 야, 여기가 좋네. 풀도 많고, 우리가 목축이 참, 가축대가 참 많은데, 야, 여기 우리가 딱 장소를 우리 살 곳으로 잡으면 참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제목이 약속보다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사명.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하나됨이라는 의식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루벤 갓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조건 이것만 찾느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야 더 낫고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것들 이게 이제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에 내 눈이 먼저 가고 내가 거기에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지파의 요구를 막 질책을 하는 겁니다. 40년 전 가데스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진입을 이렇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들어가봤자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거기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주장했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이 아니라 환 애굽을 주장했습니다. 낙담케 해가지고 잘 정탐꾼의 잘못을 너희들이 왜 또 재현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해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9절에 특별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너희들이 또 너희 둘하고 절반 지파가 여기에 남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이 지금 힘을 빼고 있다. 왜 어찌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데 너희들 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두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딱 차지하면 사실은 그 전쟁 안 해도 되고 또 뭐 건너가고 거기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안정되면요 현재 현실에 안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쉬워요. 네. 뭐 그때요 뭐 어려운 일 할 필요 있나? 뭐 이쯤 되면 좀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좀 좋은 거 좋은 게 좋다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실의 좋은 것들을 쫙 이렇게 합류하면서 어제의 교훈은 망각해버리는 우리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얼마든지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니까 그 교훈을 잘 붙잡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 없이 쭉 갈 수는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훈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요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40년 전의 실패를 잘 돌아보면서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을 하는데 자, 두 지파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수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새를 짓겠다는 거예요. 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적들은 물리쳤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이 좀 있고 언제든지 그 남아 있는 원주민들이 또 세력을 키워서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와 어린 것들과 아내를 위해서 성을 딱 건축을 해놓고 또 무엇보다도 가축의 우리를 먼저 짓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축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막 가축대가 막 흩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서 거주하게 한 후에 딱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을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가 특히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기업을 받기까지
이게 이제 몇 년이 걸리냐면요.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6년 동안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이 다 마쳐지고 다른 열지파가 기업을 다 분배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싸우며 같이 싸우겠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19절에 우리는 요단 이편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서쪽에 이 땅을 차지하고 받았으니까 이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또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쪽에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이스라엘 열지파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조금 수정해서 그러면은 이 갈등 요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제 우리도 같이 싸움에 하고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뜻과 내 방식 그래도 뭐 공동체 어떻게 되든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내 방식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공동체도 낙심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완하고 보강해서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하면 계속 자기 고집하고 나 그렇게 힘든 거 안 하겠다고 나는 쉬운 길을 찾겠다고 그래서 자기 방식과 자기 유익만 찾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실 보면 동쪽은 어떻냐 하면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언약의 땅 바깥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요구는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보다는 자기들의 안녕 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완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을 했더라면 아무리 목초지가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 좋아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건데 사실.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만 앞세울 때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내 뜻, 내 안녕, 내 편의, 내 안락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